예, 잊지 말자 시리즈 제1탄으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매주 화요일 잊지 말자 시리즈 이어가겠다고 하셨는데 벌써부터 큰 느티님 다음 주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예, 다음 주 화요일도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 제1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게한넉달 지났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공방이 막 있다가 잠시 다른 또 이슈가 터지면서 조금 주춤했다가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이렇게 불거졌는데 어떻습니까? 넉 달간 쭉 지켜보시고 안진걸 소장님께서 쭉 들여다보셨으니까 먼저 그것부터 좀 여쭤봅시다. 넉달 동안 쭉 들여다보니까 역시 맨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것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에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더 굳어졌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겠네. 어느 쪽입니까? 예, 저는 앵커님이랑 스피스 방송하면서도 우리는 팩트 체크가 안 되면 함부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진영 논리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좋은 일도 나쁘게 보거나, 저 사람은 비리 아닌 것도 비리로 몰거나, 저는 정말 이게 예전부터 싫었거든요. 아닌 건 아니고 긴건 기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표를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멀리서도 아마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앵커님도 그렇고 지금 카메라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여기 송파 하남에서 시작해서 광주, 하남 광주를 거쳐서 양서면, 두물머리, 그다음에 서울 양양, 서울 춘천 고속도로, 홍천까지 거의 뭐 20분, 40분. 그러니까 서울 경기 강원도민들이 얼마나 꿈 같은 도로입니까? 그 육번국도나 양서면, 두물머리 일대를 관광이든 일이든 아니면 통행차로 지나가고 막혔던 분들, 뭐 일요일 날 같은 거는 2시간도 막 그냥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20분, 40분, 이렇게 걸리는 거리니까요. 환상적인 건데, 이게 갑자기 55%가 바뀌고, 무려 7km를 내려가고요. 그리고 강원도로 가려고 그러면, 엉뚱하게 강상면으로 갔다가 7km를 또 올라가서요. JCT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여기 중부 내륙 고속도로만 연결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만나고 또 꺾여가지고 지금 오른 다음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7km를 소모하게 되고 시간 낭비가 있고 뭐 차가 많이 막히거나 그러면 뭐 평소에는 짧은 거리다 하더라도 10분, 20분도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기름 낭비, 그다음에 건강 낭비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것만 봐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용역사 직원이 실토를 해버립니다. 예. 자. 뭐가 더 경제성이 좋고 우수한 아닙니까? 예. 그 용역사 직원이 강상면 안을 냈다는 그 용역사 직원들입니다. 이쪽으로 55% 받고 7km 내려간 안을 냈던 그 용역사 직원이 장래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나 서울 춘천 고속도로로 연결한다면 이 안이 훨씬 우수한 안이죠라고 본인이 실토를 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국감에서 여러분 많은 게 밝혀졌습니다. 예. 그중에 핵심이 용역사 직원이 처음으로 나와서 아 사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랑 연결을 한다면 예비 타당성 보고서에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목적은 육번국도의 정체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평군의 소위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 일대에도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그 정체까지 해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 서울 경기 강원도민 모두의 접근성을 높이는 거 나와 있습니다. 이 예. 안이 우수하다고 용역사 직원이 말하는 순간 사실상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국민께서 언뜻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7km를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굳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땅이 무려 35필지나 있는 강상면 일대로 갔다가 무려 7km 올라가서 또 JCT를 하나 정지선 하나 더 지어서 간단 자,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안진걸 소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지금도 김건희 일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변경이라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예. 이러신 것 같은데, 그것은 맨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거고, 예. 그 사이에 그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또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몇 개가 더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앵커님이랑 방송할 때도 의혹이라고 했지 예. 제가 100% 확신한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거의 100% 확신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도 정의당 양평고속도로 이미 끝난 게임이다. 이건 비리가 100%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또 발생했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2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10수년간을 양평군과 경기도와 도로공사와 그다음에 기재부 그다음에 KDI가 해서 여러 차례 검토해서 서울 양서면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전에 예전에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죠. 용역사가 50일 만에 바꾸는 게 가능하냐. 전체 노선을 55%를 바꾸고 비용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더 들고 환경 문제도 더 발생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또 국감에서 어떤 이 용역사 간부가 또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야당원들이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자료를 보아하니 50일이 아니라 4월 중순 또는 4월 10일. 예. 그러니까 용역사가 착수한 게 여러분 2022년 3월 29일 인수위가 한 10일쯤 될 때입니다. 예. 인수위가 10일 때쯤이면 날아가는 새를 수천 마리 떨어뜨리는 권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앵커님께서도 기자했지만 인수위 시절에 감시 견제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차관이나 그런 업무나 행정이 모두 오픈된 게 아니라 인수위라는 밀실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3월 29일 날 용역을 했는데요. 이번에 밝혀진 자료에 하면요. 용역사가 10여 일 정도 지나서 종점 변경을 제안안으로 나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인수위가 출범하고 인수위 출범하자 10일 만인 3월 29일 날 용역을 착수하는데 그리고 10일 정도 지나서 길면 2주일 정도 지나서 4월 10일께 이게 이제 용역사가 냈던 당시 과업수용 계획서입니다. 여기 보면 2002년 4월이라 쓰여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는 안 잡힐 텐데 앵커님은 보이시죠? 예. 2002년 4월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 3월이고 임기 5월 10일이니까 그 인수위 시절이죠. 인수위가 3월 29일 용역 착수했으니까 이때가 근데 정확히 4월 10일쯤이라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29일 용역 착수한 날부터 4월 10일이니까 한 12일 정도 지나서 여기에 본인들이 종점 노선을 변경한다고 써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역사는 10여 일 만에 종점 변경을 내놨는데 2천억이 더 들고 10수년간 기재부와 KDI와 양평군과 경기도와 도로공사까지 모두 양서면 종점을 고소했는데 용역사가 어떻게 10일 만에 수천억이 더 들고 길이도 2km가 더 늘어나고 아래로 7km로 종점이 바뀌고 이걸 어떻게 용역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그 계획서가 예. 당초에 알려졌던 몇십 일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50일 거군요. 만에 용역이 종점 변경을 제안했다고 처음에 국토부가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은 장관이 그것이 또 거짓말을 밝혔습니다. 거짓이다. 50일이 그동안 아니고. 모든 해명이 거짓말을 밝혀졌는데 예. 결정적 해명이 처음에는 뭐 양평군 요구했다. 근데 거짓말. 민주당이 요구했다. 거짓말. 그러니까 나중에 원희룡 장관이 사실은 용역사가 제안했다고 하더라. 아. 그럼 언제 제안했냐? 그러니까 2022년 5월 달에 제안했다. 50일 만이다. 이렇게 그동안 모든 언론에 설명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알고 봤더니 10여 일 만에 용역사가 종점병을 들고 나왔는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앵커님 이게 네 쪽짜리거든요. 예. 제가 이제 종이 아끼려고 이렇게 이면이 썼는데 예. 요것을 국토부가 7월 본인들이 7월 달에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고 백지하면서 7월 24일 날 국토부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따져보니까 자료가 이거 누락됐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재보고 언론이랑 야당 의원이 확인해볼까 실제 이네 장이 누락된 채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또 이게 확인됐는데 자 이거 왜 누락했습니까? 종점을 10일 만에 바꾸는 내용이 들어있는 예민한 내용인데 왜 누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사 간부가 국토부 간부가 시켰습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 찾아보고 동영상 다 봤으니까 예. 지금 뭐 요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뉴스는요. 그 동영상에 올라가면 우리 스피치도 그랬는데 최소 수만에서 많게는 수백만까지 보십니다. 우리 안진걸 정말 소장님도 유튜브 하지 네, 않습니까? 안진걸 TV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안진걸 TV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 다 이렇게 아, 볼수 있나요? 요게 저는 안진걸 TV는 하도 뭐 다양한 뉴스 다루니까 이 카테고리는 없는데 어디에 그거 많이 하나 만들어 들어갔냐면 놓으세요. 이제 예. 양평을 하나 만들려고요. 예. 그 팩트 TV하고
그다음에 여현정 TV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여현정 그 제명당한 군 의원님 있잖아요. 양평 군 의원. 이거 문제 제기했다고 여현정 TV, 특히 팩트 TV에 잘 오마이 TV에 잘 정리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왜 누락했을까요? 국토부는. 그리고 용역사가 자료를 이중 버전으로 냈다고 국토부가 거짓말했거든요. 7월 달 당시에는요. 왜 누락이냐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용역사 간부가 와서 아닙니다. 저희는 풀 버전으로 냈고요. 이 예비 타당성 내용 검토라는 이 자료 4장은 국토부 간부가 시켜서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왜 고의로 누락시켰냐?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입니다라고 국토 용역사 간부가 실토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부적절한 내용이 뭐냐? 아무리 봐도 부적절한 내용이 없거든요. 예. 종점 변경 검토가 여기에 처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0여일 만에 종점 인수위 시절에 밀실에서 누군가가 용역사한테 그 강상면 쪽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걸 검토하는 걸 넣어라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것도 매우 수상한데 다 이제 정황인데 혹시 빼박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빼박은 뭐냐면 용역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또는 용역사 그 간부가 예전에 우리 군사독재 정권 시절이나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것처럼 관련 공무원이 딱 나와서 또는 용역사 직원 나와서 아,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양심 가책 때문에 못 견디겠습니다. 아, 국토부가 시켰습니다. 그 정도 해야 강상면 종점을 변경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양심선을 기다리세요. 그럼 양평 공무원 중에 하나 또 그다음에 도로공사 그다음에 국토부 그다음에 인수위 관계자 그다음에 용역사가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모든 정황과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로는 이건 인수위 시절에 갑자기 55% 노선을 수천억이 더 들어도 윤석열 김건희 최연수 일가 땅으로 변경한 게 확실하고 심상정 정의당원도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단언할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담당자의 양심 선언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뭐 양심 선언도 저희가 제안도 드리고 호소도 드리되 또 계속 국정감사나 아니 국정조사 또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부분도 있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그런 양심선은 이런 정도가 나와줘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 증거에 준하는 증거가 뭐냐면요. 예. 갑자기 BC값도 없이 경제성 분 그러니까 BC값을 내고 경제성 최종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성 보고서 기술 보고서까지 다 내서 최종적으로 종합정책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양서면으로 온 것은 BC값은 0.8이었어요. 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이제 BC라고 하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이지 네. 않습니까? 기존 종점인 양서면이 0.73. 네. 강상면으로 바꾸는 게 0.83인데 강상면 경제성이 13.7% 더 높다 이런 발표를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래서 국토부가 이것 때문에 저는 결정적인 자승자박을 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자 서울 양평고속도로 오나는 도로공사가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걸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예비 타당성 조사는요. 말 그대로 예비니까 본 타당성 전에 예비로 하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예타로 올리는 것 자체를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아웃됩니다. 야 사전에 보니까 안 돼 이런 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동네 돌아다 보면 예타 통과 경축 플랜카드 말고요 앵커님 이런 게 걸려 있어요. 예타 검토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하는 것도 경축이에요. 왜냐하면 사전 타당성 통과가 안 되니까. 예, 예. 경기도의 사전 타당성 조사 도로공사 사전 통과 조사를 통과했을 때 도로공사는 양서면 오난이 BC가 1.02로 1이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KDI의 그 기재부는 돈을 안 쓰려고 꼼꼼하다 보니까 0.82이나 종합정책평가인 AHP에서 0.5를 넘어서서 그걸 십수년 만에 최종 확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가 그 용역사들에게 사실 20억 가까운 돈을 줬는데 BC값조차 못 내놨거든요. 그게 그걸로 큰 문제로 상임위원회에 되니까 이번에 국감합도 발표했다고 2, 3주 만에 용역사가 그 문제됐던 용역사가 또 용역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 서울 양서면 오난 BC는 0.82에서 0.1을 줄여버립니다. 0.73으로. 그리고 김건희 로드안은 갑자기 0.83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근데 1도 안 되잖아요. BC가. B가 CC가 1도 안 되는데 그쪽으로 변경한다는 것도 세뜬력이 떨어지지만
종합정책 평가도 안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0.83이 나오니까 비용이 훨씬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린다. 이건 인정하거든요, 국토부도. 왜냐하면 거리가 2km가 더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본인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편익이 더 좋다. 교통량이 무려 6천 대나 증가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딱 걸려버린 겁니다. 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점부에 강남 송파구 시작하잖아요. 앵커님, 인천 여러분. 자, 시점부는 강남하고 송파, 그리고 이 강남 3구가 다 생활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인구가 165만입니다. 예. 근데 KDI 보고서에서도 거기서 늘어난 교통량은 4천 대에 불과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165만 인구가 이용하는 도로인데 하루에. 근데 양평군 인구는 12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36천 대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온안에 비해서 22%가.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교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하남에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생기거든요. 거기 영향권 배후 도시까지 해서 그 도로에 영향권에 있는 인구가 25만으로 추산이 됐는데 거기서 늘어나는 교통량은 천 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근데 양평군 민 12만인데 거기만 6천 대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국토부가 한 달 전에 원희룡 장관이랑 국토부가 원안에 비해서 양석 그 김건희 로드안이 800대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2.5%. 본인들 자료에 원안에 대비해서 800대 더 늘어난다. 2.5%. 근데 갑자기 국감 앞두고 급조해서 자료를 내다보니까 아니다. 22% 6천 대가 늘어난다고 발표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반박을 못하고요. 원희룡 장관 이렇게 합니다. 앵커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막 허위 괴담 날파리 선동 세력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갑자기 무슨 상관도 없는 이재명 나와 막 소리까지 지르던 분이 아 그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담당하신 분은 저기에 있고요. 아 저는 지금 허리가 아픕니다. 위원장님 제 편도 들어주세요. 막 완전히 너무나 바뀐 태도여가지고 예. 사람들이 그 자체가 화제가 됐습니다. 예. 소리도 안 지르고 소리를 작게 하더라고요. 예. 목소리도 작고 대답도 안 하고 오죽하면 다. 위원장이 아주 소리 좀 크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소리 크게 하시고 왜 마이크에서 떨어져 자냐 네. 허리 아픕니다. 직접 대답 의원님들 그러니까 아 제가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실무자들이 알죠. 저기 국장 있습니다. 저기 담당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이 이제 이게 엄청나게 봤는데요. 예. 아니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일타강사라고 예. 자처하고 난리 피더니 이것도 모르면 B식값 배경도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심상정 의원이나 야당 자료를 내라니까 그러면 교통량 6천 대만 늘어나고 BC값 0.83이라고 했으면 로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진걸 소장이 네. 보시기. 또 그러니까 이제 설이 여러 설인데 윤선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지시했거나 청탁을 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다 인수위 단계에서 김건희, 최은순 일가 쪽에 약간의 힌트를 받은 인수위 고위 간부들이 강상면 쪽에 땅이 엄청 있는데 그동안 개발이 안 돼서 큰 뭐 이득을 못 보고 있으니 같은 양평군이니까 7km 정도 내려보내는 거니까 뭐 큰 문제 없겠지 하고 용역사고 짜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한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처음에 원희룡 장관의 발언이 이랬습니다. 올해 6월 28일 날 강두구원하고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참모로 이게 알려지고 6월 19일 날 김두관을 물었을 때 앵커님 기억날 거예요. 아 이건 늘공들이 눈치 없이 한 것 같다고 그래서 오공이 필요하다고 정무적 공무원들이 그런 잘못된 판단을 설령 옳다 하더라도 오해를 받는 안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당연히 그때 저기 김건희 로드안을 백제하고 원한대로 할 거로 생각했는데 예. 느닷없이 둘 다 백제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최근은 아예 김건희 로드안을 밀어붙이는데 저는 그때에 비해서 원희룡 장관 태도 완전히 바뀐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마구 해서 방을 했는데 여론이 더 악화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까지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막 날뛰듯이 거짓말하다가 걸리면 본인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나중에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잖아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바다별장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처갓집 고속도로 잘 진행 중입니까? 시아버지 산소에도 하나 놓아드려야지요. 서비스로 휴게소 하나 추가요. 이름은 줄리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걸 주셨는데 이 휴게소 관련해가지고 예. 이번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남한강 휴게소가 새로 신설이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민간 사업자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 해당 업체가 윤석열 테마주로 알려져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다 그런 의혹이 있는데 먼저
국감장에서 이소영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죠. 이 위즈코프라는 업체가 증권가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꼽혀서 주가 폭등했던 업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경제지들이 일제히 윤석열 테마주 위즈코프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는 거예요. 주식 추천해주는 유튜브들에서도 2021년에 일제히 이렇게 윤석열 테마주니까 단타로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 주가가 2021년 초에 1,000원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고 우세 여론조사 발표되는 2021년 4월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요. 국민의힘 입당하겠다라고 6월 2일에 말하고 나서 주가가 5,600원까지 5배가 치솟습니다. 대선 직전에 안철수 단일화 선언 당시에 주가가 12% 상승해요. 이 업체 이름 포털에서 검색하면 이런 내용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거 본부장님 모르셨어요? 최근까지 모르셨어요? 예, 저도 뭐 최근에 알았고요. 뭐 주식에... 본부장님! 229억 원 드린 휴게소를 사후에 민자 전환한 사례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요. 이 휴게소는 윤석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건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 휴게소 병산리에 있거든요.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이렇게 예외가 많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야. 저 무슨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국에 고속도로가 한 210개 정도 있습니다. 예. 휴게소가. 그중에 도공이 100% 예산을 드리는 게 184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공이 직영을 해도 되는데 직영을 안 하고 이탁을 맡기잖아요. 그럼 민간 사업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 도공이 100%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한테는 최초 5년, 길어봐야 10년만 운영을 맡깁니다. 근데 요것은 지금 도공이 이번에 85% 220억이나 되는 예산을 다 들여서 다 지었는데 갑자기 그 강상면 김건희 로드 1km에 있는 휴게소 부지거든요.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지금 휴게소 짓고 있습니다. 예. 상하행성 공통기소인데 갑자기 나머지 15%인 40억을 내는 민자사업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민자사업자한테 15년 사업권을 줘버린 겁니다. 그러면 도공은 자기들 돈 다 들여놓고 휴게소에서는 수익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도공이 여러 가지 적자가 있다는데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직영하거나 위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40억 민자 투자 받고 본인들이 220억 투자한 이미 지은 다 지어놓은 건물에 갑자기 40억 민간 투자해서 민자 사업자한테 15년 사업권을 맡기는 건데 전체 저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윤석열 테마준 거예요. 그 사장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문제지만 이 휴게소도 좀 깊이 들여다봐야 예, 되겠는데요. 오늘 예. 지금 이제 저희 곧바로 이어서 박시동의 경제 분석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 문제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은주님 이런 글 주셨어요. 양평고속도로가 그 사이 영평휴게소라는 새끼를 쳤습니다. 양평휴게소 문제도 다음 기회에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영평휴게소도 있어요? 남양평휴게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새로 지금 의혹의 예. 핵심이 남양평휴게소입니다. 남양평 아저씨 옆에 한번 알아봐 주시죠. 예, 예. 영평휴게소도 예.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1탄은 이 정도 하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 건도 생겼는데 그것도 좀 취재가 되는 대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볼구랑 빨래건조대님 양평고속도로가 양평구속도로가 되겠네요. 이은주님 파도파도 까도까도 끝이 없는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결국 양평게이트가 돼서 이 정부의 치명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글 주셨는데 예 오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짚어보면서 잊지 말자 시리즈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잉크님.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박시동의 경제본색 재미있게 보고 계시죠?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